안녕하십니까. 최신 기출문제 1회 이론시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고 알맞는 것을 골라 답안 저장 메뉴 화면에 입력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답안 저장 메뉴는요, 시험 시 수업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메인 화면에 있는 메뉴입니다. 그 버튼을 클릭해서 이론시험 정답에 해당되는 번호를 클릭해서 입력하라는 뜻입니다.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말 결산 시 손익 계정으로 대체되는 계정은 그랬습니다. 이 손익 계정이다. 밑줄을 그으시고요. 이 계정 과목에 대해서 이론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손익 계정은 결산 시 수익과 비용 계정을 마감을 하고 그 차액을 자본금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임시 계정입니다. 따라서 결산일이 되면 수익과 비용 계정은 손익 계정으로 대체가 되면서 마감됩니다. 결국 수익 비용이 대체가 되는 것이므로 수익 비용을 보기에서 고르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감가상각비가 비용이죠? 3번 정답 되겠습니다. 이번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 구성 항목이 아닌 것은?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시면 답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매출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원가가 있고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익이 되거든요. 매출총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출총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있고 영업이익이 있습니다. 이 영업이익에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뺍니다. 그래서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이 있는 걸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비용 차감준 순이익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면 얘가 나오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소득세나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손익계산서의 구성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재무상태표 구성 항목입니다. 재무상태표 구성 항목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결합관계로 이루어진 거래로 오른 것은? 차변의 비용의 발생, 대변의 부채 증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보기 1, 2, 3, 4를 보고 분개를 하시면 되겠네요. 1번, 차량 유리비 20만 원을 대항카드로 결제하다. 이거 분개하면 차변의 차량 유지비, 대변의 카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분석하면 차변의 차량 유지비가 비용이니까 비용의 발생이죠. 그 다음에 대변의 미지급금, 부채의 증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이 정답입니다. 이거. 1번 정답. 그 나머지도 분개해 보겠습니다. 2번, 전기요금 10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이체하다. 이거 차변의 수도광열비, 대변의 보통예금입니다.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되죠. 3번, 단기차입금 100만 원과 이자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거 차변의 단기차입금,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현금입니다. 부채의 감소,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래입니다. 4번, 상품 운반용 트럭 1500만 원짜리를 외상으로 구입하다. 분개 보면 차변의 차량 운반구, 자산의 증가, 대변의 미지급금, 부채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분개를 하시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비용에 관한 올바른 내용을 아래에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비용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용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기업이 경영활동으로 지출하는 경제적 가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결과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 증가로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 비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에서 여기와 해당되는 내용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자본 감소의 원인이 된다. 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 비용이 발생되면 자본은 줄어듭니다. 니은, 기업이 경영 활동으로 지출하는 경제적 가치다. 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기업이 경영 활동으로 지출하는 경제적 가치라고 되어 있으므로. 그러면 기업과 니은이 맞는 말이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예. 예, 디귿, 기업이 일정 시점에 소유하고 있는 재화나 권리, 이거는 자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금액. 예, 그랬으니까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거는 이제 매출한 거죠. 매출하고 받은 금액, 이렇게 말했으므로 일반적으로 그 금액은 자산이 되겠죠. 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결산 시 선수 수익을 기장 누락한 경우 미치는 영향은? 이 말은 회계 처리 안한 경우 이런 뜻이죠? 그럼 이 선수 수익이 뭔지부터 아셔야 되겠는데요. 선수 수익은 결산 시에 회사가 올해 받은 수익 중에서 내년에 해당되는 수익이 있을 경우 그 수익을 이연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계정입니다. 예, 그래서 선수 수익은 수익을 이연시킬 때 사용하는 계정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회계 처리 안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회계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수익 중에서 이자 수익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자 수익 중에서 올해 받은 이자 수익 중에서 내년에 해당되는 수익이 있다면 그 수익을 빼야 돼요. 그래서 회계 처리가 차변의 이자 수익 이렇게 써서 내년에 해당되는 수익은 내년에 수익 처리해야 되니까 수익을 감소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대변에 이렇게 선수 수익을 씁니다. 선수 수익은 내년에 해당되는 수익을 올해 받았다라고 그래서 부채고요. 부채의 증가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이 회계 처리를 안 했다라고 그런다면 수익이 과대 계상되고 수익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감소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이 과대 계상되고 그 다음에 선수 수익 처리해서 부채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회계 처리를 안 했으니까 부채가 과소 계상되죠. 결국 수익의 과대, 부채의 과소가 정답이 돼요. 자, 보기에서 답을 골라보면 그 정답이 4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2013년 1월 1일 구입한 차량을 2015년 1월 1일에 500만 원에 처분한 경우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파악하려면 해당되는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과 그다음에 처분 금액의 차액을 알아야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장부 금액 대 처분 금액의 차액을 알아야 되고 이 장부 금액보다 처분 금액이 크면 유형 자산 처분이익, 장부 금액보다 처분 금액이 작으면 유형 자산 처분 손실이 되죠. 그러면 처분 금액은 여기 질문에 나와 있네. 500만 원 처분했다고. 그러면 장부 금액을 알아내야 되는 거죠. 장부 금액은 취득 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취득 원가는 제시가 돼 있어요.
근데 감가상각 누계획은 제시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라는 말이에요. 감가상각을 해서 2013년, 2014년 2년 썼으니까 그 2년치 그 감가상각비 누계획, 즉 감가상각 누계획을 알아내서 장부금액을 계산한 후 처분금액과 차액을 비교해서 처분손익을 계산하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액법의 공식부터 보셔야 되는데요. 예, 정액법의 공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되는 유형자산을 1년간 사용했을 때 그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예, 가로 부분을 먼저 계산하셔야 되고 나누기 내용연수입니다. 자, 그러면 1000만원 빼기 100만원 나누기 5, 180만원입니다. 자, 2년간 사용했으므로 감가상각 누계액은 180만원 곱하기 2년 해서 360만원이 되겠고요. 그 결과 장부금액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이게 장부금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유형자산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장부금액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장부금액이 640이 됐습니다. 야, 처분금액은 500만원에 팔았다고 그랬으니까 500만원이 되는 거고요. 장부금액보다 처분금액이 적죠. 140만원 싸게 팔았잖아요. 그래서 140만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 140만원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중 복리후생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복리후생비라 하면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서 사용한 그러한 비용들을 말하죠. 직원 경조사비, 직원 자녀 학자금, 직원 작업복 구입이 복리후생비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는데요. 거래처 식사대 지급은 접대비입니다. 거래처 관계돼서 쓴 것들은 접대비죠. 다음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면 순매출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순매출액이라는 말은 전체 총매출액이 있었을 때 그 총매출액에서 매출환입이 된 우리 매출할인을 뺀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노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론시험에서 계속 나오니까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풀면 80만원에서 시작되죠. 계산이 80만원 빼기 매출환입이 5만원, 자, 그 다음에 빼기 매출 환입 3만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80만원에서 5만원 빼고 3만원 빼면 72만원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에 있는 그 매출 운임은 매출을 위해서 당사가 부담한 운임이므로 운반비로 처리합니다. 운반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출액 계산하고 관계가 없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예, 9번입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유형자산. 자, 유형자산의 계정과목 생각나시죠? 자, 보기 1번. 토지, 건물, 차량 운반구, 구축물 등은 회계상 유형자산에 속한다. 예, 맞습니다. 이거 예, 빠진 거 더 말하면 비품 있고요. 예, 시험에 나오는 거. 예, 그 다음에 기계장치 있고,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다 유형자산이겠네요. 예, 1번 맞는 말이에요. 2번 유형자산은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자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자산은 재고 자산입니다.
여기서 틀렸어요. 1번이 정답입니다. 1번. 예. 이거 재고자산. 그 다음에 3번. 1년 이상 장기에 걸쳐 사용되는 자산으로 물리적 형태가 없는 자산이다. 네, 이 부분 틀렸죠?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자산이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없는 자산이 되면 이 3번에 대한 설명 그대로 나오면 이건 무형자산이죠. 4번.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소요된 취득 부대 비용은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틀렸죠? 그 취득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유형 자산 취득 시 발생되는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로 처리한다. 그래서 옳은 설명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재과점의 5월 중 자료이다. 영업이익을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영업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은요, 손익계산서 구조 그 문제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전체 매출액에서 물건의 매출원가를 빼요. 그럼 매출총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판관비를 뺍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입니다. 지금 영업이익을 구하라고 그랬으므로 해당되는 그 지문을 잘 보시고 매출액에 해당되는 거, 매출원가에 해당되는 거,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과점이니까 빵하고 케이크를 판매한 거, 이거는 매출액이죠. 이게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80만원입니다. 80만원. 자, 그 다음에 빵과 케이크를 구입한 거는 매출원가죠. 이게 매출원가입니다. 25만원 빼야 되고,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만 빼면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자, 보시면 이 두 개가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예, 종업원의 급여, 매장의 임차료, 판관비죠. 은행 차입금의 이자는 이자 비용이고 얘는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 문제 계산하고 관계없어요. 얘는 영업의 비용입니다. 자, 그러면 정답이 나오겠죠. 80만원에서 빼기 25만원, 그 다음에 빼기 12만원 하면 정답 영업이익은 43만원 되겠어요. 3번입니다. 다음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래 거래에 대한 분계로 올바른 것은? 9월 30일 거래처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9만원이 회수불능이 되다. 단 정기에 설정된 대손충당금 잔액은 3만원이 있음 그랬네요. 자, 거래처 파산으로 받아야 될 채권 대금이 회수불능되면 제일 먼저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잔액이 있으면 먼저 가져다 쓰고요. 그리고 부족하다 그러면 비용 처리하는 거죠. 자, 대손은 9만원 됐는데 대손충당금은 3만원밖에 없으므로 지금 부족하죠? 따라서 대손충당금 3만원 쓰고 나머지 부족한 6만원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대손과 관련된 비용으로 두 개가 있는데 외상매출금과 받으러 대손됐을 때는 대손상각비로, 나머지 기타 채권에 대해서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쓰는 겁니다. 지금은 외상매출금이니까 그 부족한 6만원은 대손상각비로 처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11번에 정답은 차변의 대손충당금 3만원, 차변의 대손상각비 6만원, 대변의 외상매출금 9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답 찾아보면 2번이 정답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비용 처리할 때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은 대손상각비로, 나머지 채권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된다는 거, 대손상각비 계정도 두 개가 있으니까 잘 유의해서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회계기관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그랬습니다. 회계기관은 회계상 거래를 기록하기 위한 시간적 범위로 같은 말로 회계연도라고도 합니다. 그 회계기관이
상법에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전기, 단기, 차기, 그 다음에 전기 이율, 차기 이율, 기초, 기말, 이런 단어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하고 연관되는 그런 것들, 회계 연도라고 한다, 맞고, 1년 초과할 수 없다, 맞고, 전기, 단기, 차기, 맞죠. 그래서 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1, 2, 4번이,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 2, 4번 다 맞는 말이고, 3번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3번에 유동자산과 비동자산의 구분 기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동자산과 비동자산의 구분 기준은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 있는 내용으로서 유동성과 비동성의 구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동성과 비동성 구분은 재무상태표 작성할 시에 보고기관 종료일로부터 1년 내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안에 현금화되면 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동자산으로 구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그 항목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회계기관이란 이 용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번에 1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가, 나에 해당하는 계정과목. 즉, 이 내용을 보고 계정 과목, 이 내용을 보고 계정 과목 맞춰라.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사무실에서 사용할 컴퓨터 구입에 따른 외상 대금. 사무실에서 사용할 컴퓨터는 비품이죠. 그 비품을 외상으로 사면 그 계정 과목이 뭐냐면 미지급금이잖아요. 두 번째, 컴퓨터 판매사의 판매용 컴퓨터 구입에 따른 외상 대금 그랬죠? 이 판매용 컴퓨터 이름이 상품이잖아요. 상품을 외상으로 사면 외상매입금으로 쓰라고 그랬죠. 상품을 외상으로 샀을 때 또는 상품을 어음을 발행하고 샀을 때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처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상품이 아닌 것을 구매하고 나중에 주기로 하거나 어음을 발행했을 때는 미지급금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번입니다. 2015년 8월 1일 보험료 6개월분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보험료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전액 비용으로 잡아왔다 이런 말이죠. 결산 시에 선급비용 계정에 계산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선급비용 계정은 올해 비용 처리한 것 중에서 기간 미경과분, 즉 내년에 해당되는 비용이 있을 때그 비용을 말하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되겠네요. 올해 비용으로 120만 원 처리했고 이게 6개월분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8, 9, 10, 11, 12, 1 이렇게 되는 거죠. 내년 1월까지. 이 중에서 내년 1월 거는 6개월분 중에서 한 달치는 내년에 비용 처리가 돼야 되는 거고 거기까지 지급됐으니까 그 비용이 선급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달분을 빼야 돼요. 올해 비용에서. 한 달분을 빼기 위해서 계산기로 120만 원, 120만 원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20만 원이 나오죠. 20만 원이 나옵니다. 120만 원 곱하기 6분의 1 내년 거뺄때 사용하는 거죠. 올해 해당되는 거는 5개월분이고 내년 건 1개월분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20만 원. 14번의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기계장 질부를 수리하고 수리비 50만 원을 보유 중이던 자기 압수표를 지급하였다. 자기 압수표를 지급하면 현금이죠.
이 중에 30만 원은 자본적 지출이고 나머지는 수익적 지출인 경우에 오른 분계는 그랬습니다. 자본적 지출, 이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라는 말이죠? 예, 자산 처리, 이거. 이렇게 자산 처리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 이렇게 나온 거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라고 그랬냐면, 비용 처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거, 예, 비용 처리. 비용 처리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30만 원은 자산 처리하면 되니까 기계장치로,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는 것이므로, 20은 비용 처리하면 되겠죠. 그 20은 수선비가 되겠네요. 그리고 자기합수표는 현금이니까, 15번의 정답은 그 결과, 예,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기계장치 30, 수선비 20, 대변에 현금 50.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